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관위원회에서 안동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NGO, 즉 비정부기구로 재인가받았습니다.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2014년 NGO 자격을 획득한 뒤 이번에 재인가를 받아 앞으로 무형유산 분야 자문을 계속 제공하고 인류의 무형유산 보호와 보전에 기여하게 됐습니다. 지난 2006년 창립한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안동시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63개국 200여 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